밥 반찬으로도 굉장하지만 술안주로 이만한 게 없는 얼큰 순두부 짬뽕 만들어 볼 거예요.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으니 오늘 도전해 볼까요? 히히. 그럼 재료부터 준비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순두부, 양배추, 애호박, 당근, 버섯, 대파, 청양고추 그리고 부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먼저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슬라이스, 채썰기로 준비해 주세요. 1인분 기준으로 양배추는 주먹만큼만 썰어주면 충분해요. 팬에 오일을 두르고 파기름을 먼저 내줍니다. 파기름이 만들어졌다면 간마늘 조금 넣어주고 다시 볶아줄게요. 간마늘이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졌다면 준비해둔 채소를 모두 넣고 강불에 마구마구 볶아줍니다. 채소의 숨이 살짝 죽었다 싶으면 고춧가루 숟가락 기준으로 4스푼, 청양고춧가루 1스푼 넣어서 열심히 볶아줄 거예요. 어느 정도 볶아졌다면 이제 물 300cc 넣어주고 끓여줄 거예요. 이제 간을 할 텐데요. 소금, 후추, 미원 이렇게 아주 소량 넣어줍니다. 숟가락 기준 3분의 1 정도씩 넣어주고 다시다 한 수저 넣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순두부 올려주고 준비해놓은 부추 올려주면 얼큰 순두부 짬뽕 완성! 정말 맛있는 얼큰 순두부 짬뽕! 요리 똥손도 싹 가능! 오늘 도전해보세요! 히히!